공무원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수십 명을 사망 처리해버린 황당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나주시는 사망 처리 사실을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사망 처리됐던 55살 양모 씨는 지병 때문에 하루빨리 회복된 주민등록 정보를 건강보험공단과 연동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자인 우리 권익위 직원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전화 주고받고 해갖고 연동 안 된 것을 이렇게. 또 다른 피해자인 오모 씨 역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직접 주민등록 회복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 정리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일주일 이내로 그걸 살려야 된대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말도 안 듣는데요. 실수로 37명을 사망 처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나주시가 어떤 후속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나주시는 조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이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에야 경위를 파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시에 담당자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를 그래야 되는 줄 알았대요. 한 공무원의 잘못에 이어 후속 조치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